오늘은 서울보험 시술 방법 기능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수활폼에는 두 가지가 있죠. 핀수활로, 로투수활로가 있습니다. 핀수활로는 조금 짧은 머리에서 할때 되게 유용하죠. 5호나 4호의 길이 되는 거는 핀으로 할 수도 있고 로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가장 좋은 길이는 기장은 4호 플러스 마이너스 됐을 때 내가 긴 머리는 쉽게 말해서 로트를 선택하고 짧은 머리는 핀을 선택하는 게 서알폼에서 좀더 효과적입니다. 결과적으로 디자인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. 물론 자세히 보면 차이가 좀 있지만 판단하실 때는 짧은 머리는 핀술로 들어야 되겠다. 4호 기준으로 좀더긴 머리는 로트로 들어야 되겠다. 그리고 여러분이 숙달되지 않으면 핀보다는 로트 스왈러가 좀더 정확한 기능 기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핀술로는 자칫 텐션이 숙달되지 않으면 생각보다는 강하게 나오거나 조금 더 느슨하게 나올 수 있어요.